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황촌리입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가까운 곳에 원북면 황촌리 마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급매 가격의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닷가 해안 쪽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토지이고요. 태안 군청도 자동차 약 20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원북면의 황촌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야산 너머 쪽이 바로 태안 바닷가이고요. 위성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이미 신축되어 있는 주택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시멘트 포장된 도로와 함께 지적도 그림처럼 지목 임야로 된 두 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필지 토지 합이 686.7평이고요. 각 필지별로 개발을 하셔도 무방한 면적의 두 개 필지입니다. 농림지역의 보전관리지역,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임업용 산지, 그리고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단지 안쪽까지 잘 닦여 있는 지역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신축된 주택들과 함께 차근차근 전원주택 마을로 단장해 나가고 있는 황촌리 마을 지역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6,500만원이고요. 평당 94,600원의 가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된 도로와 함께 하수관과 우수관까지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새로 신축된 전원주택들이 차근차근 입주에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장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소나무와 잡목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재 임야로 된 토지이고요. 두 개 필지 합이 686.7평의 토지입니다. 매매가 6,500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 평당 94,600원의 가격이고요. 구례포와 먼동 해수욕장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절경의 해안선이 본 토지 바로 너머쪽으로 인접해 있는 전원주택용 토지입니다. 갯바위와 백사장으로 연결된 아주 절경의 해안선이 토지 바로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필지 별도로 건축이 가능한 최저가로 나온 급매물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소재한 아주 저렴한 가격의 전원주택용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